먹어야지. 묻지도 않고 설렁탕 시켰다. 다른 사람들 시키는 김에. 먹어. 먹어가면서 해야지. 또 그냥 먹네. 설렁탕에 간을 안 하면 무슨 맛에 먹냐? 간 맞출 줄 몰라? 먹어봐. 천천히 먹어. 누가 쫓아오냐? 너희 엄마도 지금쯤 먹지도 못하고 초죽음이 돼 있겠다. 잃어버린 아들이 있다고 하셨죠? 만약에 그 아들이 조폭이 돼서 형사님 앞에 나타난다면 기분이 어떠실 것 같아요? 그건 왜? 아니요, 그냥 조폭 아들을 둔 우리 엄마 기분은 어떨까 궁금해서요. 밥이나 먹어. 니나 엄마 기분이야 뭐에 갖다 비교를 하겠냐? 한마디로 대신 죽고 싶은 심정이겠지. 엄마들은 그런가요? 그럼! 이 세상에 오직 한 사람 대신 죽어줘도 억울하지 않은 게 자식이야. 너도 다음에 장가가서 자식 낳아보면 알아. 너희 엄마 마음. 그러니까 엄마 왜 이렇게 엄마 속은 썩여? 너희 엄마 울고불고 정신 나가서 뛰어다니는 꼴 못 봤어? 자식 일이 아니면 누가 그런 꼴로 그렇게 뛰어다녀? 정말 엄마들 마음은 그런가요? 아무리 못나고 망가진 자식이라도? 자식 같아서 하는 말인데 살다 보면 가끔 용기를 내야 하는 순간이 있어. 내가 어쩌다 여기까지 왔지 그런 생각이 들면 언제든 또 돌아설 수 있는 게 인생이야. 모든 게 이미 다 결정난 것 같고 돌아서도 마땅히 갈 데도 없을 것 같고 에이씨 그냥 살던 대로 살자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겠지만 살다 보면 인생은 또 그렇게 짧기만 한 게 아니란다. 갈피갈피마다 또 있고 또 있는 게 인생이더라고. 넌 아직 젊잖아. 절대 포기해서는 안 된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물어도 돼요? 아드님을 어쩌다 잃어버리셨는지 좀 더 자세히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그래 뭐. 이혼을 했어. 이혼을 당한 셈이지. 이혼하면서 걔 아버지한테 데리고 가라고 했는데 그쪽에서 잃어버렸더라고. 내 잘못이지.